월 평균 기온이나 월 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이상하게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상. 2004년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100년 만에 기록을 깨는 폭설이 내렸고, 2018년엔 111년 만에 강원도 홍천에서 41도라는 한반도 공식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는 장맛비 역시 빈번히 평균치를 벗어나며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마른 장마부터 최장 장마, 게릴라성 폭우까지 장마의 공식은 과연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앞으로 온난화가 더욱 진행된다고 하는 지난 100년, 100여 년 동안의 기록에 나타난 그런 강수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게 한반도 기후변화 관련된 모든 연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제 21세기 후반기에 되면은 이제 기온도 7도씩까지 상승, 강수량도 한 14% 증가. 그리고 그 외 극한 기상 현상이라고 이제 저희가 뭐 폭염이든 열대야든 뭐 집중 호우든 이런 현상들도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장마 전선. 그리고 그보다 더 예측 불허한 기상 이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사시사철 덥기로 유명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엔 40cm의 폭설이 내렸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지역에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눈으로 뒤덮이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죠. 극심한 가뭄에 이어 한국 영토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산이 불탔던 호주에서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 이번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보더라도 기상 역사에 새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의 기록들이 많았는데요. 1월은 역대 가장 따뜻했고, 6월엔 이른 폭염이 한 달간 지속됐으며 폭염일수 역대 1위를 차지했고요. 6월 말부터 8월에 걸쳐 50여일간 지속된 장마는 역대 최장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작년 장마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작년 장마는 사실 역대급이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적어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장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초여름에는 중국과 일본의 장마 전선이 치우쳐 있으면서 중국 내륙과 일본 남쪽에 아주 강한 호우가 나왔는데요. 그때 한반도에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들이 한반도로 지나가면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요. 태풍이 또 연이어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아주 특이하게도 태풍이 연달아 세 개가 한반도로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8월 말, 9월 초에 아주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전체 종합해 봤더니 역사상 가장 많은 비를 내린 장마였습니다, 작년이. 장마 전선은 여름철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달하는 뜨겁고 습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에서 발달하는 차갑고 습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되는 정체 전선을 말합니다. 이때 전선 부근으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장기간 비를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는데요. 두 기단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이 지연되면 장마 기간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나 작년에 최장 장마와 같은 이변을 두고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상학적 원인을 넘어 날씨가 증명한 기후 위기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장마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빈번하게 이상 기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구의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IPCC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각종 기록적인 이상 기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저도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모든 기상 이변을 지구 온난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그 특이한 장마를 비롯한 많은 그 이상 기상들이 고위도 지방의 그 온난화 등 지구 온난화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처럼 장마의 패턴이 다양하고 강수량이나 기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보니 장마에 붙는 수식어도 다양해졌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면 마른 장마,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면 반쪽 장마, 중부에서 먼저 장맛비가 시작되면 거꾸로 장마,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면 지각 장마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죠. 올해에도 이미 비와 관련해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2021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비가 잦은 5월로 남게 됐는데요.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은 무려 17일. 전국의 평균 강수 일수는 14.3일로 이틀에 하루 걸러 비가 내린 거죠. 보통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일반인들은 이른 장마 내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 장마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의 답은 장마도 기상이변도 아니다였습니다. 장마의 일반적인 정의는 여름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이지만 기상학에서는 여름철 정체 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로 정의하기 때문이죠. 사진의 붉은 원안에 표시된 동서로 뻗은 긴 구름대가 바로 정체 전선, 즉 장마 전선입니다. 5월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는 파란 원안에 표시돼 있고요. 장마 전선과는 무관한 비구름이었죠.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에 고온 다습한 기후인 몬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뀐다 해서 계절풍이라고도 부르죠. 몬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해풍으로 인해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 건기가 되는 특성을 갖는데요. 최근 세계 기상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기후가 몬순으로 인해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태풍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에 내륙 지방의 기온이 더욱 상승한다고 하면 여름철 몬순도 이제 강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이 말은 이제 온난화가 지속되면 여름철 강수는 많지는 않지만 다소 증가하는 쪽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보다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이 증가하고 강수 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첫째로 강수의 강도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또 강수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수가 집중호우와 같은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내리지만 안 내릴 때는 가뭄에 가까울 정도로 안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강수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는 이제 생태계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강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장기화된 장마로 큰 타격을 입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지가 있는데 전수지하고 여기가 수위가 똑같을 때문에. 30년간 이곳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최성관 씨.
8월 2일? 8월 2일. 완전히 절단이 난 거죠,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뭐, 그 당시에는 참담했죠. 그런 건 누구도 뭐 상상하지도 못해봤을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받고.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100년의 재배 방식을 이어온 이곳의 인삼 농가는 지난해 길고 긴 장마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8월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침수되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상태지만 자연의 위력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산에서,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계곡 정도 된 계곡에 물 내려가듯이 장마 오면은 막 계곡에 물 내려가 그 정도로 막 쓸고 내려가 버린 거라고. 지금 이제 다 복구를 해서 지금 다 심어놓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였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인삼밭. 수해의 아픔은 크지만 최성관 씨는 기운을 내서 서둘러 복구를 하고 다시 작물을 심었습니다. 7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라는 옛말처럼 장마 끝에는 농작물뿐 아니라 농토까지 유실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인삼은 뿌리가 3시간만 침수돼 있어도 썩어버리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상품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게 지금 상태로 보면은 지금 옆에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나는 건 이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유실돼가지고 다시 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이게 원 상태 지금 생이 이렇게 됐어야 돼 이쪽하고 저 이 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침수를 입고 수해가 났기 때문에 유실이 돼가지고 복구해서 다시 심었으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고 어떤 농사를 양쪽 둘 다 3년근 인삼입니다. 빗물에 버티지 못하고 유실되어 다시 심은 녀석은 안타깝게도 생육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액만 약 7억 원. 기상이변 앞에서는 그저 하늘의 야속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걱정한 게 이상기온이에요. 작년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했고 피해를 많이 받고 2019년도에는 집중 여기 이 지역에 또 고온 피해가 와가지고 인삼이 다 삶아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국이 다 거진다가 피해를 봤다고 그해는 그런 게 많아요 이상 기온. 그러니까 자연 재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건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 호우 이건 피해날 방법이 없어요. 대비도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건 뭐 이제 또 요새 뭐 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도 뭐 지역에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지만은 여기는 아직까지 태풍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집중 호우, 고온 피해 올해도 어떻게 지나갈는지는 모르겠어요. 농민들의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이례적인 장마. 과학계에서는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기후 양상이 달라지고. 양상이 달라지면 기후 변동성이 심해져 가뭄이나 폭우 등 극단적인 기후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담할 수 없는 여름 기상.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방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64%. 그중 대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응집력이 낮은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철 많은 강우량에 의해 산이 잘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1980년대 연평균 231헥타르였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00년대 연평균 713헥타르로 불과 20년 사이 무려 3배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산지 인근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몇 년간 산사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죠. 산사태는 빗물에 의해 무거워진 흙이 안반의 경계면을 따라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 대부분은 안반 위에 깊이 1m에서 2m 내외의 얕은 흙이 얹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흙은 안반층이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까지 모두 머금고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리죠. 우리의 생활권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산사태. 그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겠죠. 산사태의 조짐을 잡아내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 분석 센터를 찾았습니다. 연구진의 안내를 따라 향한 곳은 시험림. 가파른 산길을 한참을 오르자 비탈면에 웬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은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 테스트베드입니다.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다양한 계측 센서로 산사태를 조기에 감지해서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죠. 현재 이곳 시험림을 포함해 표층 붕괴로 인한 대형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땅의 동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센서의 경우는 지금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가 토양 수분계 그리고 토양 텐시오미터 그리고 지중경사기 이 세 가지 종류의 센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계 같은 경우면 전기적 신호에 물이 차 있을 때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계측 센서이고 텐시오미터는 이제 토양 안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장력 그리고 흔히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중경사계의 경우는 실제로 이 사면이 움직였을 때 그 경사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러한 세 가지 센서를 통해서 특히 토양 수분계와 텐시오미터는 비가 왔을 때 물이 얼마나 차는지 지중경사계는 실제로 사면이 약간 움직일 위험이 있는지 등을 조기에 감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시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 공구야.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찾는 건 역시 연구진의 몫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드론과 함께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산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산사태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그 획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산사태 발생 이후에 이제 복구를 위해서 그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라이다,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으로 생긴 왜곡을 보정해주는 정사 영상 장비를 드론에 장착해 산사태 피해지의 붕괴 현황을 조사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산사태 발생 전후의 지형 차이를 분석해서 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현장,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 상황실입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곳이죠. 기반이 되는 것은 자체 개발한 탱크 모델입니다. 토양을 하나의 물을 머금는 탱크로 가정하는 것이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 자료를 이용해 토양이 빗물을 함유한 정도를 나타내는 토양 함수 지수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도출하는 방식인데요.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54일간 장마가 지속되었고 지속적으로 많은 강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고요. 특히 2011년 이후에 우면산사태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한 1,300헥타 이상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이제 위험지도라고 이제 1, 2등급지가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우량 그 기준을 뛰어넘는 강우가 왔기 때문에 3, 4등급 또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위험지도 1, 2등급 이외에도 곳곳에 뭐 위험한 곳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한강 수위를 대표하는 이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건 9년 만의 일이었죠. 우리나라는 강의 연장 길이가 짧아 상류의 유량이 하류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하는 지형학적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비가 집중해 내리는 여름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장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울 동작대교 남단에 위치한 한강 홍수 통제소. 이곳의 역할은 유량을 측정해 조절하고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량이란 하천에서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을 말하는데 여름철에는 갑자기 늘어난 유량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홍수 통제소의 중요한 임무죠.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과 토양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내릴 비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홍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량이 증가해서 홍수 예보가 예측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이 홍수 예보를 발령해서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홍수 예보에 따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이 홍수 사항을 전파하고 지자체에서는 또 이에 따라서 수방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름철 홍수 통제소의 가장 막중한 역할 홍수 예보. 네 가지 관측을 통해 홍수 예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수위 관측입니다. 한강에 설치된 169개의 관측소에서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전송하죠. 레이더 관측은 고지대에 설치된 레이더 관측소에서 구름에 발사시킨 레이더파를 분석해 그 구름이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지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지상 관측소에 비해 강우의 이동과 분포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 밖에도 홍수 통제소가 운영하는 147개 강수량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유역별 강수량,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물의 양을 뜻하는 증발산량을 관측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하천 수위를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계획 홍수량은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수준의 수량을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량이 50% 이상이면 홍수주의보, 70%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발령되죠. 올해 3월부터는 전국 하천 주변에 침수 위험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 위험 지도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극한의 강우 사상을 가정해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하천 주변 또는 우리 주변의 저지대에서 어느 부분이 침수가 일어나고 침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전자 지도입니다. 여기 범례를 보시면은 0.5m 이하, 0.5에서 1m 이렇게 침수심에 따라서 지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주변 생활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깊이로 침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름철 강수량이 무서운 폭우로 증가하면서 홍수특보에 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곤지암천에서 중학생 2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한강 본류나 대도시를 지나가는 큰 지방 하천뿐만 아니라 지류 하천과 같은 작은 하천에 대해서도 수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홍수특보 지역도 점차 늘려가는 등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대비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년 9월, 호주 북부 지역에서 장장 6개월간 지속된 산불. 호주는 이 기간 봄 강수량이 120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장기화된 가뭄이 산불을 확대하는 요건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장마 강수량이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에서는 가뭄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극단적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가뭄 해소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인공 강우의 잠재력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상조절 실험. 기상조절이란 인공강우나 인공증설, 안개소산 등 의도적으로 기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강우는 아직 빗방울이 형성되지 않은 구름에 인공적인 구름씨를 뿌려 구름의 수증기를 물방울로 응결시켜 비나 눈으로 내리게 하는 기술이죠. 두 가지가 큰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름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때 인공강우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비든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선 씨앗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우리의 애를 태우는 것은 바로 씨앗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를 뿌리는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인 구름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름 입자는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0.1에서 0.2m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겨우 빗방울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작은 구름 입자를 시원하게 비로 내리게 하려면 물방울 자체를 얼음 입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구름 속의 물은 너무도 순수해서 스스로 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형성돼 있으나 얼음 결정체에 핵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구름 속에 인공의 구름씨를 살포해 살짝 얼 수 있게 한 거죠. 구름씨를 구름 입자에 뿌리면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를 형성하고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녹으며 빗방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다니는 구름, 비 안 오는 구름들은 너무 작아서 작은 물방울들이라 그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면 얘가 성장할 수 있는데 도와주고 그 성장하면서 더 커지면서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인공강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름 씨앗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달라집니다. 중위도 지방의 찬 구름에서는 얼음 결정과 구조가 유사한 요오드 화은을 사용하고요. 따뜻한 구름에는 염화 나트륨과 같은 흡습성 물질을 사용해 얼음 입자를 성장시키죠. 이곳 대관령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요오드 화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빙정액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제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가열시켜서 저희가 이제 태움으로써 빙정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구름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크게 항공 투입과 지상 투입으로 나뉩니다. 지상 투입은 기류가 상승하는 산 밑에서 연소기로 요오드 화은을 태워 구름 속에 주입하는 건데요. 이론상 1g을 태우면 최대 1000조 개의 구름 입자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 제약이 없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인공 강우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한 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웅결 핵으로 주로 쓰이는 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이 현재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인공 강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연구팀. 지난 10여 년간 전국에서 인공 강우 항공 실험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2019년엔 강수의 입자 크기, 분포도, 성분 등 12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상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트럭 위에 있는 센서가 통합 기상 센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압, 습도, 온도, 풍향, 풍속이 나와요. 습도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주로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될 기상 상황. 이 드론은 기상 레이더의 역할뿐 아니라 잠시 후엔 구름실을 직접 살포할 예정인데요. 임무 수행 전후 기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죠. 이번엔 드론 위가 아닌 드론 아래에 장비를 장착하는군요. 시한폭탄 비스무리하기도 하고요. 폭죽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구멍이라고 했죠? 비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궁금증만 더해져 가는데요. 완전히 고정은 안 될 거예요. 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그래서 밑에 쇠랑.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쇠랑 감아요. 긴장감마저 감도는 상황. 무엇을 장착하는 걸까요? 연속탄 같은 경우에 지금 연화 불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드론이나 점화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소탄이 상층에 가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드론에 장착한 인공 강우용 연소탄. 상공에서 점화해서 연소탄을 살포하면 동시에 구름 씨앗이 함께 살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의 실험에 불과하지만 지난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 구름 씨앗을 살포한 결과 구름 입자의 수가 3.8배 많아진 것을 확인한 바 있고요. 전자기파를 이용한 레이더 상에서는 레이더 반사도가 약 10dB 증가, 즉 구름 입자가 10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구름 입자의 수가 늘고 크기가 커질수록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인공 구름씨가 어떻게 물방울이 되는 건지 그 화학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인공 강우용, 안개 제거용 등 기상청의 R&D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기상 조절용 연소탄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죠. 악기상의 현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선진 사례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의존하던 내용을 대체하겠다는 사명감으로 2009년서부터 우리나라 기상청 국책과제로 획득하여 연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기상조절용 연소탄을 이용하고 있는 오늘날. 이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소탄이 개발돼 그 성능을 검증받고 있는데요. 응결핵 반응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구름 씨앗이 될 물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요오드 화은과 연소 물질을 정량 혼합한 후 발연통에 넣습니다. 점화를 해서 물질을 태우면 아크릴판 포집 장치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 연기가 바로 구름 입자들을 응결시켜줄
구름 씨앗이 되는 거죠. 시딩 물질이 연소 챔버 내에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사기로 일정량을 채취해서 구름 챔버에서 응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포집장치에 가득 찬 구름 씨앗. 일정량을 주사기로 채취해서 인공 강우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름 챔버는 온도, 습도, 미세 물방울 발생 등 실제 구름과 같은 환경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보완된 시험 장비인데요. 영하 10도에 3분 동안 미리 가습을 해놓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현재 챔버 안에는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여기에 구름 씨앗을 주입하면 수증기가 얼음 결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눈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 안은 공간이 좁아서 눈에서 그쳤지만 만약 지구 환경이었다면 눈이 녹으면서 비로 내리는 것이죠. 현대판 레인메이커 인공강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기상항공기를 도입한 이후 최대 3.5mm의 증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기초연구에 불과하지만 정보기관에서는 기술력 축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좀 더 많은 실험 이런 툴들이 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검증 기술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데 거기다 인공강우를 해서 더 늘리면 이게 진짜 자연비인지 인공강우비인지 이 검증하는 기술도 좀 더 필요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좀 더 확보되면 조만간 우리도 현업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비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날씨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 조절 기술로 비나 눈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지겠죠. 인공 기술이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후 변화는 대기, 해양, 빙하와 땅, 생물 등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기후의 자연적인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이고 그 패턴을 어지럽히는 외부 요인 바로 인간 활동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인데요. 물론 장마가 점점 간파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바뀌어가는 진짜 원인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자연 변동성과 그런 지구 온난화 인위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답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현상들이고 이제 그 인위적인 요소인 지구 온난화는 그 요소들의 어떻게 이제 그 변동성을 더 증폭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극한 기후 변화에 관한 새로운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2028년에서 2034년 사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예측한 시기보다 10년가량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 일어나게 될 강수 변화죠. 1.5도에서 2도로 상승한다면 극한 강수량의 증가율은 75%, 3도까지 높아지게 될 경우 강수 일수는 무려 1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온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상상조차 불가능한 기상현상에 무참히 휩쓸려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기후온난화는 이 장기적인 한반도 장마철 강수의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만이 이걸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구온난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5도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1.5도를 충족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년 이내면은 다 배출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예보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청에서는 더욱 정확한 예보를 위해 어떠한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있을까요? 기상청의 예보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날씨를 관측하는 것. 기상현상은 전 지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상황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180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 기상통신망에서 기상 관측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치 예보 모델이란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지난해 4월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해 이전까지 활용해오던 영국 통합 모델과 병행해 구동하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은 지구를 격자로 나누어 각 지역의 날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른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여기에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예보관의 분석이 더해지면 우리는 바로 한 시간 뒤에 강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총동원되는 기상예보. 덕분에 예측 수준은 높아졌지만 미지의 영역인 자연을 완벽하게 맞추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 기후 변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예보 만족도에 100%의 만족도를 보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기상청 예보관들은 실제 관측 자료를 통해서 수치 모델의 결과와 비교와 검토 또 시스템의 그런 구조들을 파악을 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기상청의 최신 예보 정보를 적극 신뢰를 하셔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예보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최신 정보를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와도 걱정, 너무 오지 않아도 걱정이 되는 여름. 장마와 가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대기의 변동성과 외부 요인들은 장마 기간과 비의 양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간 역시 탄소 배출이라는 인위적 요인으로 대기 온도를 높여 장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날씨라는 거대한 지구 시스템 아래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인류. 현명함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란 말이 있듯이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면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만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죠. 2021년의 여름은 그 어떤 장마의 기록도 피해의 기록도 남지 않은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